안녕하십니까. TMB 뉴스의 앵커 전유성입니다. 긴급 속보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랑스에 있는 팡팡 동물원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사태 파악을 위해서 현장을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설예세미 기자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개그 동물원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놓고 할게요. 자, 지금 여기서는 사상 최대 난리 브루스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동물은 과연 어떤 동물일까요? 바로 사자왕입니다. 아. 사자왕은 두려움이 없어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사자왕이 정말 무서움이 없는지 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옛날 금수 좋은 안탁과 수탁의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수탁은 항상 안탁을 보호해주며 둘이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집에 살고 있는 오리가 놀러왔네요.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동물이 나올까요? 바로 당나귀인데요. 당나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춤추는 걸 좋아해요. 그럼 우리 당나귀를 한번 불러볼까요? 당나귀야, 재밌어? 자, 그럼 한 번 더. 당나귀야 재밌어? 그럼 한 번 더. 자, 당나귀의 음악을 한번 감상해 보세요. 오늘은 용궁에서 무대가 열렸어요. 저기 거북장군이 느리게 걸어오고 있네요. 그 뒤에 용왕님도 오시는데요. 용왕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병이 악화돼요. 토끼의 간을 먹어야 된다는데 여기 토끼의 간을 구역자 없는겨.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나야. 쟤보단 내가 낫겠구만. 나야. 네가 가서 토끼 간을 구해오너라. 알겠습니다. 야. 아이고. 여봐라 이 잘못을 당장 쳐라. 도망가자. 야. 느리게 도망가는 거북이의 모습을 한번 감상해보세요.
가장 인기가 많은 코끼리인데요. 코끼리가 오늘 왈츠 춤을 준비했대요. 코끼리의 춤을 한번 볼까요? 쿵짜짜 쿵짜짜 쿵짜짜. 아, 코끼리야 뭐라고? 코끼리가 방구를 꼈어요. 자, 코끼리의 음악을 한번 감상해보세요. 자, 이번에 만나볼 동물은 바로 캥거루인데요. 캥거루는 이번에 열린 세계 챔피언 대회에서 챔피언이 되었어요. 복싱 대회에서 챔피언이 되었어요. 자, 캥거루를 한번 불러볼까요? 캥거루의 손놀림을 한번 볼까요? 못 보셨다고요? 자, 그럼 느리게 두 번의 펀치를 했군요. 빠르게. 정말 빠르네요. 이때 오리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했네요. 자, 캥거루의 음악을 한번 감상해보세요.
매력 있는 물고기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인어공주가 있네요. 자연산인가요? 자, 이때 거북이가 등장을 합니다. 정말 예쁘고 섹시한 인어공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인어공주와 거북이는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의 증표로 둘이 뽀뽀를 하려고 합니다. 뽀뽀가 아니었어요. 인어공주가 거북이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수족관에 물고기들이 우왕좌왕해졌어요. 우왕좌왕한 물고기들의 모습을 한번 감상해보세요. 이번 동물은 노새입니다. 나이가 많은 노새는 힘이 없고 걸음걸이도 느리답니다. 노새가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네요. 내 자리를 만들어야지. 땡겨봐. 좋았어. 5초 후에 찍혀. 네. 자, 웃어요. 1, 2, 3, 4, 5, 체크. 아, 뭐예요? 전 안 찍혔잖아요. 자, 노새 음악을 한번 감상해보세요.
여기는 고요하고 조용한 숲속입니다. 이 숲속에는 시간을 알려주는 뻐꾸기가 살고 있대요. 우리 뻐꾸기에게 시간을 한번 물어볼까요? 뻐꾸기야, 오늘 공연 몇 시에 시작했어? 2시에 시작했구나. 그럼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났어? 숲속에 오늘 새들이 정말 많이 왔네. 새들아 안녕. 여기 정말 귀여운 참새가 있네. 참새 안녕. 여기 정말 아름다운 공작새가 있네. 공작새 안녕. 아니 옆에 분요. 안녕. 어머 여기 대머리 독수리. 자 새들이 합창을 하네요. 새들의 합창을 한번 감상해 보세요.
이번에는 초보자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한다고 하네요. 이때 원숭이 지휘자 선생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넌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인데 이런 실수를 하니? 선생님이 말을 했잖니. 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죽어라 죽어라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런 큰 무대에서 실수를 하면 어떡하니? 다시 용기를 갖고 해보라고 하시네요. 이번에는 화석입니다. 사자 화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깨지면 안 되니까 조심히 다뤄주세요. 네, 거기다 놓으시면 돼요.
자, 다음 만나볼 동물은 바로 백조입니다. 호수 위에서 우아하게 춤을 추는 백조를 한번 만나볼까요? 자, 백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정말 아름답게 춤을 추고 있네요. 봤어요? 거기 봤어요. 저 혹시 어디 봤어요? 저 어디 봤어요? 어디 봤어요? 자, 백조의 모습을 한번 감상해 보세요. 다음은 피날레입니다. 동물들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자, 시작됐나요? 닭장 속에는 암탉이. 꼬끼요! 어? 뭐가 이상한데? 수정가